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한국의 박정환 9단과 중국의 구즈하오 5단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박정환 9단이 계속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네, 흑이 좌상 쪽을 정리를 하고 세 점을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백의 흑마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형세는 흑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제는 뭐 주변 둘러싸고 있는 돌들이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공격이 꽤 강하게 들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기분이 좋은 것이 네. 만약에 단순하게 이쪽 부근에 흑돌이 오게 된다면 이곳을 하나 꼬부리고요. 백이 이어서 받는 것은 이쪽을 붙여서 막는 수가 다 선수입니다. 네, 백이 단수를 치고 나오더라도 흑이 막아가는 것이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 네. 백돌이 살아도 흑이 좌변을 깔끔하게 막고 늘기만 하더라도 흑이 확실히 좋아요. 공격 외에 또 이런 보너스들이 있군요. 네, 그만큼 흑이 네. 편한 형세로 보입니다. 좌변이 있는 만큼 아주 부담스러운 일방적인 공격은 아닌데요. 이제 박정환 선수의 공격이 시작되겠죠. 네, 지금 백돌 이거 어떻게 네. 타겟을 해야 될지도 막막한데요. 이 모자가 너무 답답한 느낌이에요. 네, 백이 단순하게 이쪽을 입구자로 해서 계속 나오는 것은 네. 흑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고요. 이쪽을 하나 늘어두고 백이 버틴다면 이쪽을 막아서 버텨야 되는데 어차피 이쪽을 느는 것은 또 선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곳을 씌웠을 때 백은 계속해서 흑돌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 교환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젖히기만 하더라도 백이 탈출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좌변 쪽은 뭐 웬만하면 다 짓는 자리네요. 네, 그렇다고 백이 저 두 점을 버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 네. 바깥쪽으로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안에서 살아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입구자를 두는 것도 선수예요.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공격이네요. 네, 집으로도 결코 밀리지 않고요. 네. 네. 지금 백이 사는 수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 네, 글쎄요. 백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좋은 흑마도 당장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냥 뭐 솔직하게 뚫어버리는군요. 네, 흙은 뭐 이곳을 돌파하고 나서 네, 이쪽 약점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이런 쪽을 붙이면요. 백이 나가는 것은 흙이 선수로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흙도 이렇게까지는 두지 않겠지만 네. 정말 간단하게 두더라도 흙이 전혀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네. 지금은 흙의 형태가 거의 너무나 완벽한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백이 거의 대책이 없네요. 뭐 약간의 틈이라도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백이 네. 저런 곳을 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의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죠. 계속 좀 탄력을 만들어 보는 건가요? 네, 바깥쪽으로 탈출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뜻인데,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백돌을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위쪽 부근을 깔끔하게 막아만 두더라도 네, 흑은 형세가 충분합니다. 정한 거단 더 괴롭히네요. 뭐 단순하게 이쪽을 두더라도 백은 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을 빠지고 네. 치받게 된다면 이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 이곳을 늘더라도 백이 굳이 살자고 하려면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교환까지 확실하게 해두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라도 살겠다면 얼마든지 살려주겠다는 건데요. 네, 구주아 선수도 그쪽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백은 어떻게 해서든지 흙의 약점을 노려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백은 이쪽을 돌파하고 싶은데 네. 흑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막게 된다면 너무 쉽게 백돌이 잡히거든요. 당장 그냥 안 되는 수예요. 네.
지금 그것도 입구자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와, 정말 괴롭네요. 어떻게 둬도 꽉 막히게 되네요. 더 이상의 진출은 안 되죠? 네, 백이 이쪽을 젖히는 것도 이곳을 끊고 일선을 빠지면 네. 백은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때 흙이 이쪽을 찌르고 단수를 치고 여기를 먹여치면 백은 따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촉촉수죠. 네, 계속해서 흙이 단수를 치게 된다면 백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바둑이 이 정도 된다면 박정환 구단은 거의 뭐 속으로 상대가 뭘 두지?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지금은 상황이 백이 말이 안 돼요. 살긴 살았어요. 네, 지금 흙은 이쪽을 찝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붙여서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붙여서 나오는 것은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는 백이 또 잡히거든요. 그럼 아주 완벽한 진 모양이네요. 네, 여기 집만 하더라도 이게 네. 이게 몇 집인가요? 뭐 서른, 마흔 집은 좋게 넘어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 백은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박정환 선수가 뭐 완벽하게 우세를 잡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어제 박정환 선수를 잠시 만나봤습니다. 인터뷰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일단 좀 주로 중국 선수를 만나고 싶고요. 그래도 32강이니까 좀 강자들보다는 좀 약간 더 한결 쉬운 상대를 만나고 싶어요. 일단 모든 대회 목표는 일단 우승이고요. 그래도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으로 개국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 추첨식이 이뤄지기 전에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상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좀 쉬운 상대를 만나고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죽음의 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개인적으로는 네. 좀 한결 쉬운 상대를 처음에 만나는 것이 기세를 타기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중국의 강한 기사들을 많이 상대를 하면서 떨어뜨려주는 것을 더 원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다른 선수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한국 바둑계를 위해서도. 네, 박정환 구단은 항상 요즘의 기세로는 뭐 네. 누구랑 만나도 이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강한 기사랑 두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항상 박정환 구단에게는 뭐 팬들이 큰 기대를 걸게 되는데 사실 박정환 구단 정도라면 세계대회 준우승도 팬들은 좀 불만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한국 랭킹 1등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한국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못한 만큼 박정환 구단의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완벽한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박정환 구단 대국 내용을 본다면 사실 바둑이 유리해진 상황에서는
거의 역전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왠지 박정환 구단이 뭔가 한 건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중앙은 상중앙대로 집이 다 났고 여기도 문제네요. 네, 지금 백이 최대한 버텨가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이 부분적으로는 백이 당연히 안 돼요. 뭐 단수를 치면 백이 있는 것은 흑이 뭐 찝는 것도 가능하지만 있더라도 이것은 백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안 되는 모양이군요. 네, 백이 유일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네. 이 하변 쪽의 흑돌인데 아, 네, 글쎄요. 이곳을 흑이 지켰었기 때문에 이 한 하변 쪽의 흑돌은 절대 공격당할 돌은 네.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정도가 되겠죠. 네, 지금 무난하게 진행을 해서는 네. 백이 집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뭐 구자오 선수의 수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해보는 그런 수들이 다 나올 거고요. 아, 네, 박정환 구단 그곳에 패까지 네. 걸어서 네, 만약에 백이 이곳을 늘고 흑이 이어서 진행이 된다면 이 하변 쪽 흑돌을 타개하는 데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네, 지금 그곳을 끊어간 것이 거의 결정타에 가까운 한수가 되겠네요. 뭐 상대에게 숨을 고를 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그냥 뭐 부러뜨리러 가네요. 네, 지금은 그 방법이 좋아 보여요. 네. 이제 백에게 남은 건 하변 공격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는 흑이 하변을 살게 된다면 네. 네,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격당할 모양인가요? 네, 사실 만만치 않은 바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백이 먼저 두더라도 흑이 잡히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군요. 흑은 뭐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흑은 큰 집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두 집만 내고 살더라도 네. 네, 지금 바둑은 많이 기울었어요. 백은 이 모양을 다 잡는 방법뿐이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흑이 이쪽을 는다면 네, 이쪽을 치받는 것만 아니면은 네, 절대 사고가 안 납니다. 네.
네.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박정한 구단이 불계승이네요. 자, 뭐 한국이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다 꺾었던 구자호 선수지만 박정환 구단이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신민준 선수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32강전. 신민준 선수와 터자시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우변에서 나온 돌들이 처리가 잘 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신민준 선수인데 좌변에서 또 흐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단수 치고 찝어가는 수를 좀 강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터자시 구단도 지금 이곳을 날일자를 둔 수로는 중앙 쪽을 깔끔하게 막아두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쪽은 계속해서 흙이 신경이 쓰이는 자리네요. 네. 백 이쪽을 단수를 치고 끊고 늘었을 때 여기서 흙이 받는 형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빈 삼각을 두는 것은 백이 늘었을 때 여전히 이쪽을 뭐 끊는다든지 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 백돌이 왔을 때 흙의 행마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렇게 봤네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요? 네, 토자시 선수도 네. 지금 형세가 조금이라도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활용당하는 뒷맛을 다 없앴습니다. 강수죠. 네, 지금 상황은 백이 전체적으로 이쪽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 이 백돌만 확실하게 산다면 집으로는 할만해요. 흙도 이런 부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이 한 30집 정도고요. 네. 뭐 45, 50집이 채 안 나기 때문에 백은 이쪽이 30, 35, 37. 네, 백도 50집은 충분히 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뭐 좌변에서의 처리가 미흡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기울진 않았네요. 네. 그 전에 백이 확실히 계속해서 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네. 네, 약간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으로는 아직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삭감을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네, 집으로는 지금 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중앙에 연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은 백돌은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흑돌이 조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흑이 이곳을 밀고 이어서 백이 찝어서 잡으러 갔을 때 젖히고 호구를 치면서 한 집이 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쪽을 두기만 하더라도 흑이 붙이고 두는 것은 1선을 빠져서 네, 이것은 잡혔죠. 네, 그렇기 때문에 터자시 구단도 그쪽을 연결을 하지 못하고 네, 이곳을 웅크려서 살았는데 네, 백이 이쪽을 끊으면 백이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 연결도 연결이지만 집도 꽤 붙겠는데요? 네, 이거는 거의 뭐 횡재를 한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군요. 자, 이 바둑도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신민준 선수도 이곳으로 민 수는 위쪽으로 미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긴 했는데 네. 네. 이 흑돌을 네, 은근하게 노려보면서 위협 팔려고 저쪽으로 민 것 같고요. 네, 그곳의 패를 백이 해소한 순간 이제는 흑은 이 대마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제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집으로는 흑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이 대마 쪽을 당장 노리지 못한다면 이쪽을 먹여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있고 물론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이쪽을 단수를 치면서 계속해서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흑은 당장 이 백대마를 확실하게 노려봐야 돼요. 아, 네. 지금 빈삼각한 수가 네, 좋은 수로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흑이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둬야 합니다. 네, 하지만 백은 이곳을 붙이고 네, 단순하게 이 백돌을 살아두면요. 흑은 이 중앙 쪽을 끊을 수는 있지만 네, 이곳을 세 점을 잡아두고 네. 이 흑돌을 잡으면 이 중앙보다는 이쪽이 훨씬 크죠. 뭐 그렇게 본다면 산인 되는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백이 웅크린 수가 좋은 네. 수로 보입니다.
중국의 서자시, 한국의 신민준 선수의 대국. 지금은 흐름이 다시 신민준 선수에게 넘어왔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은 네, 백이 확실히 좋아요. 이 대마가 잡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서자시 선수가 중반부터 너무 한 게 없거든요. 아까 흑은 이 대마 공격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전이 남아 있을까요? 네, 글쎄요. 지금은 네. 작전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것이 이 대마를 못 잡으면 이쪽에서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집으로 흙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작전이라고 한다면 네. 이 뒤로 막아서는 절대 못 이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한 점을 차단을 노리면서 네, 만약에 2선으로 흙이 집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은 한번 개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흙 모양을 키워서 집으로 다시 좀 만들어 보는 건데요. 네, 그 자리가 기분이 좋고요. 이 두 선수는 한태희, 커재 선수와 한 조에 속해 있는데 한태희 선수와 커재 선수의 대국은 종료가 됐습니다. 커재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신민준 네.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내일 2회전에서 이 두 선수가 또 다시 맞붙게 되는 건데요. 네, 그 대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신민준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고 물론 최근에 한 판 지긴 했지만 네. 그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일단 뭐 이 판을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 얼핏 개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뭐 이 한 점이 잡히더라도 백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흑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던 중앙을 최대한 키우는 방법도 역전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지금 단순하게 이 백집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네. 20, 30, 40 아, 네, 백집이 뭐 70집은 나는 것 같거든요. 이 한 점을 잡더라도 흑은 한 50, 60, 네, 70집인데 덤을 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한 점이 들어가도 뭐 미세한 차이도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한 점도 잡히는 형태가 아니죠. 네. 네, 물론 이쪽에 흑돌이 있고 백이 넘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거의 승부가 났네요.
아, 네. 그 자리는 손바람이죠. 신민준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을 이었을 때 치받으면 이 백돌이 잡힌다는 건데 네. 네, 그 부분만 알고 있다면 이 바둑을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간과할 리는 없겠죠. 네, 깔끔하게 지켜주네요. 네. 뭐 이제는 그 걱정마저도 덜어놔도 되겠어요. 기대했던 것만큼의 중앙 흑집도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네, 흑이 이쪽에 패를 걸고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 빵따냄은 했지만 네, 지금 이 빵따냄이야말로 거의 세 집짜리거든요. 빵따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자리네요. 오늘 대국 신민준 선수가 분명 위기였던 순간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것을 잘 이겨내고 네, 오늘 대국 거의 지금은 가져가는 흐름이 됐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셋째 날까지 바둑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꼭 커제 선수에게 승리를 해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더자시 선수도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신민준 선수의 불기승입니다.
네, 사실 뭐 완승을 하는 바둑은 굉장히 드물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좋은 승부인데요. 네, 그렇죠. 신민준 선수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오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구즈하오 선수의 대국은 뭐 구즈하오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좀 같은 클래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대 전적도 박정환 구단이 이미 두판 이겨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네. 오늘 대국도 완승을 거두면서 네, 뭐 거의 실력 차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2강 1회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송태곤 구단이 승리를 거둔 모습이고요. 신진서 선수와 안성준 선수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승전보를 전해왔고 안국현 선수, 박영훈 선수, 변상일 선수의 대국만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군요. 네, 대부분 한국 기사들이 순항을 하고 있네요. 네, 이동훈 선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박정원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뭐 시니어조로 출전을 했던 서봉수 선수 그리고 박진솔 선수 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한국 선수들이 거의 승리를 거둔 모습이에요. 네, 대부분 좀 이겨줘야 될 판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네. 네, 한국 기사들의 성적이 오늘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2회전에서는 한한전이 좀 많겠어요. 네, 정말 뭐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네. 기쁜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에 이어서 내일 2회전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또 많은 승전보 를 전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2회전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성지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